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요. 물건을 꺼내거나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상부에 오픈도 하고 장을 일부 업, 다운을 해서 어떤 건 좀 앞으로 내고 어떤 건 좀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공간을 조금 더 재밌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봐도 이쪽 공간이 굉장히 멋스럽게 보인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40평형 주방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주방에 큰 구조 변경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방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저희가 식탁을 놓는 공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식탁 공간을 그렇게 여유롭게 너 식사하는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원래 식탁이 놓여지는 공간인데 맞은편에 화장실 입구도 있다 보니까 좀 불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식탁을 거실 확장한 구간으로 쭉 빼줬습니다. 그쪽에 이제 한강뷰도 멋있게 나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발코니 쪽에다 식탁을 계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방이나 공간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방을 좀 멋있게 꾸며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주방의 도입부 부분에는 이렇게 서비스 테이블로 계획을 해가지고 멋진 세라믹 상판에다가 상부에는 화이트 오크 컬러로 공간을 잡아줬어요. 하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곡선을 잡아주고 상부도 곡선을 잡아줘서 일단 입구 쪽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커피포트라던가 쿠키라던가 과일 같은 걸 딱 놓으면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뭔가 멋스러운 공간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셨던 것 중에 냉장고를 4개 놔야 된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일단 안쪽에서 밖으로 뺌으로써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고요. 물건을 꺼내거나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공간을 식탁을 놓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거실에서 바라봐도 이쪽 공간이 굉장히 멋스럽게 보인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또 식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공간에서 연장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두 분, 이쪽에 앉으면 한 세 분 정도는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을 공간이라서 아일랜드 식탁으로 공간을 좀 풀어냈고요. 조리대 공간으로 와볼게요. 이 조리대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공사전 사진을 보셔도 원래 D자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상부장을 보면은 배열이 좀 다양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좀 다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부장 하면은 도어만 쭉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단 조금 더 공간에 활기를 주기 위해서 상부에 오픈도 하고 장을 일부 업, 다운을 해서 어떤 건 좀 앞으로 내고 어떤 건 좀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공간을 조금 더 재밌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냉장고가 일단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수납 공간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작업대로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에서 65cm 정도 계획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략 한 80cm 정도로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부장을 벽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도 많이 올릴 수 있고 공간도 편하고 싱크대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바짝 해서 끝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 공간도 제 손 한 뼘이 들어갈 정도의 작업대를 좀 넓게 만들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좀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주방의 경우는 조명을 정말 잘 써줘야 돼요. 장 뒤쪽에 들어가는 간접 조명부터 상부 조명까지 조명을 공간에 굉장히 밝게 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이 안쪽 북쪽에 접해 있지만 그래도 좀 환하게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공간은 식기세척기가 들어올 예정이고 하부는 최대한 서랍으로 계획을 했는데 좀 특이한 거 하나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코너장, 보통 코너라고 하면 이렇게 코너 사용을 못하는 죽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하드웨어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넣고 또 그냥 편하게 두면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하드웨어가 나와야 되는 최소한의 한 40cm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는 양념장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이쪽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꺼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선 계획을 했습니다. 서랍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서랍으로 계획을 하면서 항상 안쪽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너 서랍까지 같이 넣어준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장 계획을 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물건 같은 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쪽에 오븐이랑 나중에 밥솥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주방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 공간에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랑 같은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깊이가 약 70cm 정도 되는 깊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수납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납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팁일 텐데 주방에서 또 요리를 하다가 발코니로 가게 되는데 발코니에 보면 이제 보통은 쇠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쇠문도 이번에는 저희가 살짝 닫아줬어요. 어떻게 닫아줬냐면 이 방화문이라고 하는 이 도어문이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쭉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연결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조차도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보고 히든도어 형식으로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나갈 때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두 개의 문을 열고 세탁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조차도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로 공간을 풀어버리면 주방, 욕실, 이런 거실 공간 하나하나가 다 완성도 있게 완성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더 멋스럽게 나온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